안녕하세요, 핫토입니다. 월월!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 핫토TV의 팝토먹 파워! 오늘은 아니 그 전에 일단 양해의 말씀 하나 드려야 되거든요. 최근 올라간 업로드 영상 사랑니 그 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이게 턱관절 장애라는 병을 제가 알고 있어요. 깨병 아니었어요? 아이씨. 아 예, 턱관절 장애. 입을 크게 못 벌려요. 그럼 왜 걸리는... 이게 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걸 할 거냐? 핫도그 어워즈 특집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공을 높이 사서 3장 수여식을 할 건데요. 네네네. 본인들이 어떤 공을 세웠고 무슨 상을 받을 것 같은지 이런 것. 저는 아무래도 축구공을 세웠죠. 재현 씨는 무슨 공 세웠죠? 제가 난쟁이라서 원래 다른 공. 오늘 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분리할 때 면제권 드리겠습니다. 오, 엄청난 상품이구만. 오케이. 여러분 첫 번째 시상자 해줘야 되잖아요. 오, 3장도 있어. 네. 2019 핫도그 TV 어워즈 왈왈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왈왈.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위 크리에이터는 늘 예의 바르고 솔선수범. 아, 예. 팬사님들에게 아이고야. 감사와 존엄을 표현하기 위해 인사를 할 때 테이블에 머리를 박을 정도로 예를 갖춰서 이 상을 스위더. 그래서 자, 밀가루 사탕을 준비했는데요. 핫도그 TV 인사를 해서 가장 먼저 사탕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이 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아우 꽈 이거. 응. 제 코만 남겼어. 아 뭐야? 2019 핫도그 TV 어워즈. 예예. 왈왈상. 예예. 권기통. 아 감사합니다. 부상? 뭐? 부상으로 인한 응대를 진행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부상이 붕대예요? 인사할 때 머리 박지 말라고. 상으로 응대 뭐 음식은 안 줘요? 아 이번에 음식이 걸린 지가 아니었는데 아, 밀가루만 오지게 먹었네. 안녕하세요, 또 온다. 자 다음 상은 입 크기가 상상 이상. 정재열 씨 수상하겠습니다. 와 뭐야? 부상으로 왜 부상을 줘? 이게 누가 봐도 변파 아니야? 뭐가 변파야 또? 보상을 주여. 와!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자,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이 장면. 아! 이때 본인을 이기셔야 보상을 획득하실 수. 아, 아 과거에 저를 이겨야 먹을 수 있는. 그럼 건가요? 제가 쌓았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쌓드리는 거 아닐까요? 자 이 정도면 전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네. 아니 이거 쉬운데? 저 이거 목맥히니까 그 김치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와! 이거를? 예. 네. 이게 쉽다고요? 네. 아이폰 3분의 2 수준이거든요. 어 종빵? 아 미친놈. 미친놈이 여유 있게 먹네.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는 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이네요. 아니 고기가 이 정도면 두툼해야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한 끼. 한 끼 거하게 드시네. 아 그래서 누구랑 같이 밥을 못 먹겠어. 정재열이랑 쟁반짜장 먹으면 개선했거든요. 몇 조각을 못 먹었나 배부르다 이러고 쟁반이 끝나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분야 깨작성. 권기동. 아 예예예. 위 크리에이터는 미세하게 작은 입으로 먹방에 나온 음식들을 깨작깨작 먹다가 말아버리는 모습으로 하여금 시청자들을 분노케 하여 이 상을 수여. 핫도그 TV 드립니다. 부상에 볼까요? 부상으로 왕만두 불닭 1분컷을 수여. 1분컷 한 맛있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멈춰놨어요. 네. 한번했어. 아 근데 진짜 지금 아파가지고 입을 많이 못 벌려. 그래서 그런지 올릴 때가 더 깨닫대고 있네. 오 아파.
오, 왜 이렇게 엄살같이 근데 얘가 앞서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시청자의 대변 하나 보니까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시청자가 댓글을 그런 식으로 달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아파한다. 어떡해. 아픈데 맛이 들었네? 오늘따라 더 못 먹어요, 지금. 아파가지고. 여기 못 떠요. 진통제를 먹어도 아파요. Nope. 깨작깨작 먹는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욕도 해주시고 또 뭐, 그때 먹을 땐 먹거든요? 앞으로 더 아가리가 부서지는 날까지 한번 더 앞으로 깨작깨작 먹지 않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 뭐죠? 다음 상 분야 반치광상. 그쪽 읽어주세요. 위 크리에이터는 한 입만 만큼이나 욕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반칙을 통해 본인의 노잼 캐릭터를 반칙으로 남아 메꾸려는 모습으로 하여금 PD를 빡치게 하여 이상을 수여함. 부상으로 반칙왕 마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칙왕! 어, 불개미 같아. 뭐야? 아, 이분이 입이 큰데 마스크 입이 없어. 마스크에 다 묻었어요. 앞으로도 어디 반칙할 곳이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저는 근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합니다, 항상. 앞으로도 반칙을 계속 하겠다는 포부인가요? 그거는 당신들 그 앞을 수준 봐서. 2019 한두부 TV 어워즈 분야 관상이 욕쟁이상. 위 크리에이터는 욕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늘 입에 욕을 달고 살며 영상 텐션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라는 명목하에 밤낮없이 욕을 해대는 피나는 노력으로 하여금 감탄하여 이상을 수여함. 부상으로 엄마한테 다 말함. 자, 정희동 씨 어머니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 엄마가 전화를 원래 잘 안 받거든요. 하여튼 수상 소감을 또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욕을 하는 이유는 제가 있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있는 것이고 항상 제가 욕을 하진 않아요. 굉장히 또 밖에서 예의도 바른 사람이기도 하고 앞으로 욕을 최대한 줄이고 클린한 재밌는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더듬으세요. 뒤에 또 욕 나올 뻔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지 새끼야. 미친놈. 또 욕해. 또 욕해. 마지막 상 2019 핫도그 TV 어워즈. 예. 예. 이제야 진짜 시상. 우와, 이거 주고 싶지 않다. 예. 매 매너 좋은 추 추남은 리 리 새끼처럼 알 알까기 칼 칼칼하니 흉 흉을 못 쉬겠구만. 대상 2020년 경자년으로 사무실에서 더 재밌는 분에게 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뭐 상을 수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순발력인데. 네. 아, 딴거 줘보세요. 딴거 바로 주세요. 딴거 네. 네. 골라서 하세요. 골라. 핫도그, 경자년, 케찹이. 케찹이 갈까요? 케찹이? 케찹이 되나요? 케찹이가 좀 오히려 쉽죠. 케. 찹.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 빰딱을 확 찢어볼라 이거. 줘봐. 고구마 여기 있습니다. 고구마. 아니 이렇게 안 돼요? 아, 이게 원래 시간이 걸린 작업이에요. 아, 이게 편집이 다 힘이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어워즈로 한번 갑시다. 어워즈 핫도그 TV 어워즈니까 어워즈. 예, 알겠습니다. 어워즈 가겠습니다. 네. 어머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께 워디 좀 그만 싸돌아 댕기시고 집 좀 지키소 엄마. 욕대인사 성관아 핫도그 TV 오늘 경기 욕 터트리. 아니 왜 욕이에요? 자, 와 대상 2019 핫도그 TV 어워즈 분야 삼행시 관기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9 핫도그 TV 어워즈 분야 삼행시상 성명 권기 동. 위 크리에이터는 뛰어난 창의력과 순발력을 통해 놀라운 즉흥 상황 삼행시로 지나가던 시청자들이 센스의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게 하여 이상을 수여함. 부상으로 낙곱새, 낙지곱창 새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곱새가 또 세 글자네요. 낙지곱창 새우. 새우.
너무 아파. 제가 오늘 턱 관절 장르를 잘 먹지 못하는 관계로 맛있게 먹는 걸 정재 씨가 보여줄게요. 한번. 제가 아까 보쌈 1인분 5분 만에 처먹은 관계로 배가 불러서 우수 씨가 보여줄게요.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관계로 제가 먹는 게 제일 낫겠네요. 자, 콩나물! 다시 한번 갑시다. 아, 콩나물. 좀 생각해 놓고서 생각 안 했어요. 콩! 콩고에 갔더니 아, 나! 나이 하는 말 물! 러시안 가자. 자, 콩! 콩나물 삼행시를 다 준비해 놓고 나! 나한테 어떻게든 물! 물려서 웃기라고 한다. 이게 오늘 뭘 해도 이거 유재석님이 와도 못 웃겨요. 좀 미안한데 닥쳐. 아니, 콩고에 갔더니 나에게 하는 말 물랑문용 뽕따이 이거 재밌다고. 이거 재밌는 건데 비디기가 안 좋아서 그래.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상을 많이 받은 김기동님께 네네네 트로피와 면제권 수여받도록. 아,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있으면 불리할 때 면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탈영장이 누구 나타나요? 그럼 제가 또 시원하게 욕쟁이 상으로 야이 그러면 제가 또 이 크기를 상상 이상으로 그냥 이거를 아 이게 너무 작아. 이게 너무 작아. 이거 반칙 못하게 하면 이거 작게 됐네. 하여튼 2019년 한 해 동안 핫도그TV 사랑해주신 많은 케찹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0년에는 저희는 더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핫도그TV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전 보셨죠?